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움살림 27일째로 제가 맡은 부분은 입법 개품 중 지말법회의 슈사 우바이까지입니다. 나누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37일 동안 해인산매 속에서 중생들의 근기를 고려하지 않고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을 그대로 설하신 경전입니다. 시간상 공간상 상당히 방대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설주 또는 법주라고도 하죠. 법을 설하는 분과 설처, 법을 설하는 장소가 다양할 뿐 아니라 설법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화엄경의 중심 사상은 보살 사상이라 말할 수 있는데, 보살도란 무엇인가를 의문을 품은 선제 동자가 보리심을 내어 선지식을 두루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받아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것이 입법개품입니다. 80권 화엄경은 7처구의 39품으로 이루어졌는데, 7처란 일곱 번의 법회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법보리장, 보광명전,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첨, 겁고도원이며 칠처구회의 구회는 법회 횟수를 말하는 것으로 두 번째의 법회 장소인 보광명전은 일곱 번째와 아홉 번, 여덟 번째도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두 번을 추가하면 9번이 됩니다. 그래서 39품, 화엄경, 39품이라는 것은 화엄경의 총 품수를 말합니다. 이를 잘 표현한 것이 화엄경 약창계의 개송 중 6664급여삼 1111역부일입니다. 손 한번 딱 들어보세요. 6, 6, 6, 4. 겁여든 거리고 3, 그 다시 1, 그 다음에 11. 이때 사람들은 1, 10, 11이라 읽는 사람들인데 아니고 1, 11입니다. 보광명전에서 11품이 쓰레지기 때문에. 그래서 1, 11, 그리고 다시 1, 그리고 역부는 그리고 또한 그런 말이고 1. 그래서 총 9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 플러스 6 플러스 이렇게 다 횟수를 세면 3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39품이고, 금방 손가락 이렇게 9번이었죠. 9회를 말하죠. 그래서 두 번째 보광명전과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가 똑같은 보광명전이기 때문에 장수로는 7번이고, 7곳이고, 횟수로는 9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처 9회 39품이 됩니다. 그래서 약창계에 6663급여삼 1111역부일 이렇게 읽으셔야 되겠죠. 입법개품은 화엄경 39품 중 마지막 품으로 60권부터 80권까지 21권으로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법개품의 제목을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입법개품, 법계에 들어가는 품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입이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청량국사는 함경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경 청량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그냥 청량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청량소에서 입이란 통능소니 통능소 주관과 객관 또는 주체와 대상의 통하니 위 이른바 오해라면 깨달아 알아서 위 오해 정득 지명이다. 깨달아 알아서 정득한 명칭이다라고 했습니다. 입이란 들어간다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무명에서 지혜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법계의 이치에 정입한다는 것입니다. 정입이란
진리를 깨닫고 부처의 경지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할 때 정입이다 합니다. 그리고 법계란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 다투 또는 팔리로는 달마 다투랍니다. 담마 다투. 다르마는 법, 진리를 말하고 다투라는 말은 세계, 영역이라는 뜻으로 다르마 다투는 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 또는 진리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상조사 법성계에 천벌이의 법성 원흉 무이상이라고 하죠. 법성을 법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법계는 법의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성 원흉 무이상, 법의 성품은 원흉하여 두루하다. 무이상, 두루하여 두 가지 모양이 없다. 곧 평등하다라는 말이고 곧 그 자리는 하나다. 하나이기에 일진법계라고도 합니다. 또 이시품, 환경 이시품의 야마궁중개참품에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간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렇게 하죠. 가름지식 제할 때마다 늘 우리가 하는 것인데 약인요교지 만약 사람들이 삼세일체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진리를 알고 싶거든 응간법계성하라.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가날지니 법계의 성품을 가나니 뭐다? 일체유심도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지어졌습니다. 곧 우리의 참된 마음자리가 법성이다. 법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품이란 긴경전에서 같은 내용끼리 묶어놓은 그 부분을 말하는데 장이란 것과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화경의 경우는 2처 3회 28품으로 되어 있고 양이 많아서 홍각경은 처음 문수보살장으로부터 현선수보살장까지인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경전에 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강경을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 소통이 나눠 놨다고 하죠. 그래서 제1법회 인유분에서부터 32응화비진분까지 이럴 때 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많을 때는 품이라 하고 또 그것보다 조금 적으면 장이라고 하고 또 훨씬 더 적을 때는 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음경 입법개품은 80권 하음경 중에 60권부터 80권까지 양이 참 많죠. 그중 21권이 입법개품이고 입법개품은 품수로는 39번째다. 그래서 39품이라고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입법개품을 풀어서 말한다면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법계 들어가는 경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엄경은 매우 방대하고 깊고 넓은 부사이한 이치를 설해놓은 경전으로 제1세주묘음품부터 제38이세간품까지는 깨달음의 세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했다면 제39품 입법개품부터는 그 이론에 따라 선제라는 구도자가 성불해가는 과정, 즉 실천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법개품의 구성은 근본법회와 치말법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줄여서 본회와 말회라고도 합니다. 근본법회는 법계에 들어간 상태에서의 결과적인 내용에 관한 이야기고 지말법회는 법계에 들어가는 과정에 해당하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음경 청량수에 보면 근본법회는 과덕의 법계, 곧 결과로서의 법계를 밝히고 지말법회는 인행의 법계, 곧 원인의 법계를 밝혔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근본법회는 단박에 들어가고 동교,
치말 부패는 점차로 법계에 들어가는 점교라고 하였습니다. 또 근본 부패는 총상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치말 부패는 별상이라 하여 개별적인 내용을 밝혀 놓았습니다. 나아가 청량국사는 이 근본 부패를 길게 열 부분으로 과목 나누었는데, 과목을 나눴다라는 것은 경진의 뜻을 알기 쉽게 드러내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으로 세분해 놓았다라는 것과 과목 나눴다 또는 과표 이런 말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우린 경의 구성을 중국 동진시대의 석도안 스님의 서분, 정종분, 유통분의 삼과로 경의 구성을 분류해 놓았죠. 어쨌든 여기서는 10가지 부분, 10분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가 서분이고, 두 번째는 청분, 세 번째는 삼매 현상분, 네 번째는 원집 신중분, 다섯 번째는 거실 현독분, 여섯 번째는 개송 찬탄분, 일곱 번째는 보현 개발분, 여덟 번째는 호강 이익분, 아홉 번째는 문수 술덕분, 열 번째는 무예 대용분입니다. 여기서는 화엄경 청량서에 의거한 열 부분, 10분을 중심으로 근본 부패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눠 주신 이 프린트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본래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이렇게 해서 개법장기는 오마라나마라다 세 번 하고, 경의 제목과 품수를 읽고, 그리고 난 뒤에 경문을 읽어야 하나 시간 관계상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때에 세종께서 시라불국 시다림극고도건의 대장엄 중각에서 보살 마살 500사람과 함께 계시었습니다.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상수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부처님께서 시다림극고도건 대장엄 중각에서 500명의 보살들과 함께 하시는데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상수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140명의 보살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곧 4위 10회양, 10행, 10지, 10회의 40분의 보살과 10지의 각 10분의 보살들입니다. 다시 합장을 하시고 보살님들의 명호를 간절하게 불러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강염당 보살가 수미당 보살가 부당 보살가 무해당 보살가 당 보살가 이구당 보살가 일당 보살가 묘당 보살가 이진당 보살가 보강당 보살이었습니다. 지위력 보살가 보위력 보살가 대위력 보살가 금강지위력 보살가 이진구위력 보살가 지광영위력 보살가 보길상위력 보살이었습니다. 지장보살가 공장보살가 연화장보살가 보장보살가 일장보살가 정득장보살가 법인장보살가 강명장보살가 지장보살가 연화득장보살이었습니다. 선암보살가 정암보살가 이구암보살가 무예암보살가 보견암보살가 성관암보살가 청년암보살가 금강암보살가 보암보살가 흑공암보살가 이암보살가 보암보살 도안 청감보살가 보조부께 지혜감보살가 도량감보살가 보조시방감보살가 일체불장감보살가 초출일체세간감보살
보조가 무살가 불가계가 무살가 질체열의 사자자가 무살가 보조법계 우공가 무살이여섭니 범왕계 보살가 용왕계 보살가 일체야 불광명계 보살가 도량계 보살가 일체원해음 보왕계 보살 일체불광명만이계 보살가 시연일체우공병등상만이왕양음계 보살가 시연일체열의신변만이당망수부계 보살 출일체불점범윤음계 보살가 설삼세일체명자음계 보살이여섭니 대강보살가 일구강보살가 보강보살가 이진강보살가 영강보살가 북강보살가 측정강보살 일강보살가 자재강보살가 정강보살이었습니다. 복득당보살가 지혜당보살가 법당보살가 신통당보살가 강당보살가 당보살가 만리당보살가 보리당보 범당보살가 보강당보살이었습니다. 범원보살가 해엄보살가 대지엄보살가 세주엄보살 산상격엄보살가 변일체법계엄보살가 진일체법회례엄보살가 악마엄보살가 대비방변운례 식일체제강 고안이음보살이었습니다. 법상보살가 승상보살가 지상보살가 복덕순미상보살 공덕산로상보살가 명칭상보살가 보강상보살가 대자상보살가 지혜상보살가 불종상보살 광승보살가 득승보살가 상승보살가 보명성보살가 법성보살가 월성보살가 의공성보살가 보성보살가 당승보살가 지보살이여 사례자제왕보살가 법자제왕보살가 상자제왕보살가 범자제왕보살가 산자제왕보살가 중자제왕보살가 속질자제왕보살가 즉증자제왕보살가 부동자제왕보살가 세력자제왕보살가 최승자제왕보살이여 적정음보살가 무예음보살가 지진음보살가 해진음보살가 운음보살가 법강음보살가 흑공보설일체중생승건음보살가 시일체대원음보살가 두량음보살이여섭니 수미강각보살가 우공각보살가 이염각보살가 무예각보살가 승각보살가 보조삼세각보살 강대각보살가 보명각보살가 법계각명각보살이니와 같은 보살만 500사람과 함께 계시었습니다. 스다림 급고독은 대장음 중각 강당에서 법회 장소죠. 그 부처님의 법회에 보현보살과 문수보살 이 두 분의 상수보살을 위시하여 10회양, 10행, 10지, 10회의 40분의 보살과 초지에서 10지까지 각 10분의 보살 대중을 표한 100분의 보살까지
총 142분의 보살의 명호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살들의 이름을 낱낱이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각각의 보살들의 이름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명호 속에서 수행방편과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입법계품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비롯한 142분의 보살들의 명호를 언제 이렇게 다 간절히 불러보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크나 큰 공덕이 있다고 생각하여 좀 길긴 하나 같이 독송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다시 합장하시고 보살의 덕을 열 가지로 찬탄하다. 이 모든 보살들이 다 보현의 행가원을 성취하였음및 경계가 걸림 없으니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두루하기 때문이 몸을 나타내미 한량 없으니 일체 모든 연애에게 친근하기 때문임. 청정한 눈이 장애가 없으니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하는 일을 보기 때문임. 중생계에 중생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며 공과 같은 지에 큰 광명 건물로 법계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500명의 보살들이 보현의 행가원을 성취하여 경계 걸림이 없어서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두루하는 등 지혜와 득행을 열 가지로 찬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합장하시고 성문대중의 덕을 열 가지로 찬탄하다. 그리고 500명의 성문대중들과 함께 있었으니 모두 다 참이치를 깨달았고 진실한 경계를 정득하였음 법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고 영원히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났으며 부처님의 공덕을 의지하고 흥매인과 부림을 당함과 속박을 떠났으며 걸림없는 곳에 머무르 그 마음이 고요하기가 흑공과 같으며 부처님의 처소에서의 혹을 완전히 공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깊은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전에 출가하여 법을 듣고 참된 이치를 깨달아 진실한 경계를 정득한 500명의 성문대중들도 함께 했는데 1255명의 성문들 중 500명의 성문대중들이 열 가지로 찬탄한 내용입니다. 다시 합장하시고 세간주인 대중들이 덕을 열 가지로 찬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량 없는 세간 주인들과 함께 하였으니 다 일찍이 한량 없는 부처님을 공양하여 항상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였으며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항상 부지런히 수호와 서원을 버리지 않았으며 세간에 수승한 지혜의 문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태어났으며 부처님의 정법을 보호하였음 큰 서원을 일으키고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고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서 일체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 스다린 극고도건법회에 보살과 성문뿐만 아니라 세간의 주인 곧 왕들도 동참하였다. 여기까지가 서분입니다. 그 다음이 청분으로 법을 청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합장하시고
이때에 모든 보살들과 대덕 성문과 세간의 모든 임금들과 아울러 그 군속들이 모두 이렇게 생각하였음이 열애의 경계와 열애의 지혜의 행과 열애의 가지와 열애의 힘과 열애의 지혜 일체 세간의 모든 천신과 사람들이 능히 통달하지 못하며 능히 들어가지 못하 능히 믿고 이해하지 못하며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말게 하지 오직 모든 부처님의 가피하신 힘과 부처님의 신통하신 힘과 부처님의 위덕에 부처님의 본래 원하신 힘과 그리고 그 지난 세상의 착한 뿌리의 힘과 일체 지혜를 구한 강대한 서원의 힘은 제외될 것이니 오직 바라건대 세종께서 모든 중생들의 각가지 욕망과 각가지 이해와 각가지 지혜 각가지 말과 일체 중생에 머무는 데 들어감 일체 중생의 보시를 받음과 일체 중생에게 보시의 공덕을 설함 일체 중생에게 모든 부처님의 영상을 나타내 보이시니 이와 같은 법들을 원컨대 말씀하여 주소서. 청법 부분이죠. 먼저 법을 묻기에 앞서 보살, 성문, 세간주 등 모든 대중들은 열애의 각가지 경계를 알지 못하고 오직 부처님의 각가지 힘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애의 경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가피력과 신통력과 위신력과 본원력 등으로 열애의 각가지 경계를 알 수 있다. 곧 법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법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보현삼매 품에서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삼매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대중이 열애의 경계를 알 수 있는 것은 비로냐 법신의 가피력, 위신력, 보는력과 나도 법계에 들어가야겠다라는 행운력에 의한 자타 불이력으로 인하여 부처님의 경계, 진리의 경계, 법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덕에 불가사의함을 생각하고 나서 여러 가지 법에 설해 주실 것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청분이고 법을 청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합장하시고 삼매현상분 사자빈신삼매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보살들의 마음의 생각함을 아시고 크게 의엿비 여김으로 몸이 되고 크게 의엿비 여김으로 문이 되고 크게 의엿비 여김으로 머리가 되고 크게 의엿비 여기는 법으로 방편을 삼아 흑공에 충만하여 사자 빈신 삼매에 드시었음이 이 삼매에 드시고 나니 모든 세간이 모두 다 깨끗하게 장엄하여지고 그때에 이 크게 장엄한 누각이 벼랑간에 크게 넓어져서 걷다던 데가 없었음이 금강으로 땅이 되고 보배왕으로
위에 듣고 알량 없는 보배 국가 모든 많이 보배 가운 널리 흩어서 곳곳에 가득하였음 유리로 기둥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보배가 합하여 되었으며 크게 빛나는 만리로 장엄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자 빈신 삼매가 나오죠. 사자 빈신 삼매란 사자 분신 삼매라고도 합니다. 대품반야강에 보면 사자의 비유를 들어 두 가지로 사자 빈신 삼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가 흙먼지를 떨쳐내기 위해서 흔드는 사자의 몸집과 같이 선정을 가로막는 미세한 무지의 미혹을 떨쳐 없애는 것에 비유하고, 둘째는 사자의 민첩한 빠르기가 다른 모든 짐승보다 신속한 것과 같이 하나의 산매에서 다른 산매로 들어오고 나오기가 다른 모든 선정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사자 분신산매라고도 합니다. 세종께서 사자 분신산매에 드시고 나니 누각이 각가지 보배로 홀연히 변하여 각가지 장엄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스다림이 홀연히 커지고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의 많은 국토들도 각가지 보배로 장식되었다. 이렇게 장엄하게 된 까닭은 여래의 착한 뿌리 성건과 여래의 선한 법과 여래의 위력 등이 부사이하기 때문이더라. 다음은 네 번째 원집 신중분입니다. 이 부분은 독송 없이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원집 신중분, 멀리서 새로운 대중이 모이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동서남북 사유상하 감방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위상방과 하방, 즉 시방에서 새로운 대중들이 모였는데 각기 상수가 되는 보살들이 무수한 보살 근속들과 함께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가보자 하고 딱 앉았는데 그들은 모두 다 보현보살의 행가원으로부터 태어났더라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열현성분입니다. 하열함을 들어서 수승함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때 사리불 또 대목건령 마가섭등 여러 큰 성문들이 스다림에 있었으나 그들 모두는 부처님의 온갖 경계와 보살들의 각가지 경계를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성건이 같지 않았고 지혜의 눈이 없는 등 근기가 하열했기 때문이다. 대승보살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 가지 비유로서 그 이유를 또 더 설명해 주십니다. 그 열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기대항아유라는 게 있습니다. 아기가 항아, 겐지스강, 항아강을 대한다라는 그런 비유인데 항아강에, 겐지스강에 한량없는 아주 많은 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기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온몸에서 열이 나서 불이 탈 것 같은 기가를 느꼈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기갈에 시달려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아기들이 지금 현재 강가에, 겐지스 강가에 있는데도 물을 보지 못한다. 설사 물을 보더라도 물이 다 말라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 아기들은 깊고 두터운 업장 때문에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능경에 보면 일수사견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을 보는데도 인간의 눈으로 물을 보면 마시는 물로 보이지만 천상에서는 유리로 장식된 보배로 보이고 또 물고기가 보면 그 물은 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또 아기가 보면 피고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중생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봅니다. 즉 업식대로 본다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시내의 번화가를 나가면
스님들이 먼저 보이는 것은 불교사, 절 이런 것들이 보일 거고, 꾸미기를 보아하는 사람은 절이나 불교사가 안 보이고 뭐가 보인다? 화장품 가게, 옷 가게가 보이겠죠. 자기 업식대로 먼저 그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10년 전에 김해 바람일선이라고 시내 포교당을 열었는데 절 앞에 딱 정면에 현대아파트가 3동이 백수십 가구가 있었는데 한 4년쯤 지나니까 한 분 오시더라고. 왜 이제서 왔습니까? 하니까 절이 있는지 몰랐대요. 딱 정면에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소성 성문들은 대성보살의 높은 경지에 대해서 능히 알지 못하고 능히 보지 못하고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능히 정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과 보살들의 각가지 경계를 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열 가지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개송 찬탄분인데 시방의 보살들이 개송으로 덕을 찬탄하는 부분입니다. 비로자나 원광명보살 등 시방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열 가지 개송으로 찬탄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가 보현개발분입니다. 보현보살이 삼매를 설하는 부분입니다. 보현보살이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사자 빈신 삼매를 열 가지의 법의 글귀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합장하시고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법계와 같은 일체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 속에서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자리에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차례를 나타내 보이는 법의 글귀를 연설함 흑공개와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열애의 공덕을 찬탄하는 음성을 나타내 보이는 법의 글귀를 연설함 모든 모공에서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서원바다의 음성을 내어오는 세월이 끝나도 모든 보살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법의 글귀를 연설함 부처님의 사자자의 거기가 법계와 같으며 보살들의 모임과 도량의 장엄이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각가지 미묘한 법륜을 굴리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는 것이니 불자여 이 열 가지가 시작이 되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수의 법의 글귀가 모두 다 열애의 지혜 경계인이라. 보현보살은 부처님께서 사자빈신 삼매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열 가지 법의 글귀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그 세계는 단순한 삼매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삼매를 통하여 열애의 모든 지혜 경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즉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비롯한 모든 대중들이 법을 청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하여 사자 빈신 삼매에 드셨다. 이렇게 삼매에 드신 것은 부처님께서 삼매를 통해서 모든 지혜의 경계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여덟 번째가 호강시익분입니다. 백호상에서 강명을 놓아 이익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세종께서 모든 보살들을 사자 빈신 광대 삼매에 들게 하려고 미간의 백호로부터 큰 강명 보조 삼세 법계문을 놓아 온 세계를 두루 비추시니 이로 인해 스다림에 모인 대중뿐만 아니라 시방 세계에서도 그 강명에 나타난 한량 없는 경계를 다 보게 된다.
곧 이익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한량 없는 경계 중 제일 마지막의 경계인 가지가지 삼매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즉 보장은 법계 삼매를 비롯한 100가지 삼매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호강식분입니다. 아홉 번째는 문수술덕분입니다. 문수보살이 공덕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스다림 숲에 여러 신통 변화한 일을 13가지의 개송으로 읊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가 무예 대용분입니다. 끝없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인데, 부처님께서 사자 빈신 삼매에 들어 미간 백호로부터 광명을 놓으니 그 광명의 작용이 끝이 없더라. 구체적으로는 부처님의 삼매의 광명으로 인하여 보살들이 즉시 삼매에 들어갔으며 불가설 불찰 미진수 대비문을 얻어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또 각가지 방편으로 곳곳으로 가서 반드시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입법개품에서 둘로 나눈 근본법회와 지말법회 중 근본법회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간단히 다시 정리해보면, 부처님께서 대장엄 중각강당에서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을 상수보살로 하여 500분의 보살과 500분의 성문과 함께 계실 때 사자 빈신삼매에 드셨다. 그때 동서남부 사유상하 시방에서 각각의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운집하여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그러나 소성 성문들은 대성보살의 높은 경지에 대해서 능히 보지 못하고 능히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근이 갖지 않고 지혜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기대 항아유 등으로 열 가지 비유로서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비로자나 원광명보살 등 시방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열 가지 개송으로 송하여 찬탄하고, 보현보살은 열 가지 법으로 사자 빈신 삼매의 뜻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삼매에 들게 하려고 백호로부터 광명을 놓으시니 이로 인해 모든 대중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근본부패의 전체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근본부패가 워낙 깊고 방대하여 좀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오후 시간에 지말부패부터는 선대동자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오전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관세음보살.